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병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의 변질을 뜻한다. 세포의 변질은 그 세포의 모양도 변하고 또 어떤 때는 성질 자체도 변한다. 그러면 세포가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는 말이다? 세포 안에 그 세포의 모든 그 세포의 모습과 성질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그 깔린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 유전자는 무엇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글자다. 유전자가 글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글자이듯이 유전자가 프로그램이면서 글자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누가 어떤 누군가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들어야 돼요. 예. 네.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몸에도 여러분 몸에 변질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암이 생기면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딱 있어요.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가 글자래요. 자, 프로그램도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뉴 스타트 강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주입시키면 안 돼요. 와, 글자라. 세상에, 사람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든 글자, 1하고 0으로 구성된 글자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있어. 프로그램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글자로 기록이 돼 있어. 글자에 글자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부가 세포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세포 한 개 한 개 이렇게 글자로. 네. 저 글자를 읽어보면 저 글자가 뭐예요? 프로그램이라니까. 우리 몸에는 항상 매일매일 누구든지 몸 안에 뭐가 생겨나고 있다?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다. 이 말은 세포가 변질되고 있다. 세포가 변질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글자가 변하고 있다. 네. 그 글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염기서열, 다 잊어버렸네, 그렇죠? 네. 그 염기서열, 서열이라는 건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A, T, G, C라는 네 종류의 염기의 서열, 배열 순서가 바뀌었다. 또는 켜져야 될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다. 네.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다. 그런데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다.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네, 외부적인 환경도 영향을 충분히 미치고, 그 다음에 무슨 환경? 내면의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내면의 환경은 우리들의 생각, 뜻이다.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그 뜻에 따라서 변한다. 긍정적인 뜻을 품으면 긍정적으로 변하고 좋게 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식생활, 운동, 이런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환경을, 세포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코끼리에 뭐도 없을 수 있다? 상하도 안 생길 수 있다.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뭐요? 모른다. 그 모르는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백혈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백혈구가 T세포라는 백혈구예요. T세포. 네.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가 똑똑하면, 백신을 탁 맞으면, 아, 이런 놈이 들어왔구나 해서 적을 완전히 파악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백신 맞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죠. 딱 들어오면, 아, 옛날에 한번 만났던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쉽게 그 바이러스를 죽이도록 백신을 맞는 거예요. 백신 맞는다고 해서 앞으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릴 수는 있지만, 걸려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또는 걸려도 그냥 안 걸린 것처럼 별 증세, 뭐 심한 증세 없이 그냥 지나가도록 해주는 것이지, 백신을 맞는다고 바이러스가 달려들지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면역력, 이 T세포가 똑똑할수록 난리를 안 칩니다. T세포가 어리버리하면 어떻게 될까? 백신이 들어오면 난리를 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이거 어떻게 싸우지? 그렇게 해서 난리를 치면 좀 고생을 해요. 백신 맞아도. T세포가 똑똑하면 알아서 착착착 처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래서 조금, 열이 조금 있는 듯 하다가, 기침이 나오는 듯 하다가, 끝내버려. 그래서, 그 백신을 맞아서 내 반응이 어떤가, 또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내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면역력, 내 T세포가 얼마나 똑똑한가, 멍청한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T세포가 약한 사람들이 난리를 친다 말은, 난리를 치면 부작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막 엉뚱한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T세포가 겁이 나니까 막 과잉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T세포가 멍청하면, 백신 같은 게, 백신이 들어오거나 또는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 과잉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내 몸도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혈소판 감소증, 그렇죠? 혈소판을 공격해가지고 이 멍청한 T세포가, 그래서 혈소판 숫자가 떨어지고, 뭐 어떤 땐 심장도 공격해서 심장에 문제도 생기고, 어떤 때는 혈전증도 일으키고, 그렇죠? 혈관이 막혀가지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T세포,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이 T세포가 차분하게, 여러분, 강력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차분해집니다. 뭐, 깡패들이, 조무레기 깡패들이 아무리 주위에서 까불어사도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두고 봅니다.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다. 약하면 어떻게 돼? 겁이 나가지고, 경찰 부를 거야! 막 이래서 하고. 그게 부작용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뉴 스타트를 해서, 가장 여러분이, 얻는 소득은, 이 면역력이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T세포가 강화가 되면, 모든 거를 조용히 다 처리해버려요. 예, 조용히. 그래서,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는 이런 프로그램, 암세포가 생겼으면, 암세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 암세포를 결국 죽일 것이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누군가는 이런 프로그램,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은 어떤 존재가 만들어야 돼?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예상한 존재라야만 이 프로그램, 그럼 생겼을 때, 암세포가 생겼을 때 죽일 수가 있어야지. 왜? 이 프로그램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 생길 줄 모르고 통 만들었다가 이 프로그램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도 안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아가면 암세포 자꾸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 사람 전부 다 죽죠.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생기는데 암세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암에 걸려, 이렇게 해서 암을 죽이는,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암세포 죽이는 줄도 몰라. 그런데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어. 네. 그런 현상을 뭐라 불러요? 자연치유라고 부릅니다. 자연치유. 자연적으로 나버린 것 같아. 예.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암에 걸려서 여기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 이 어깨 관절이 안 좋다.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병은 무슨 병이냐고 하면 이 T세포의 성질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가 자기의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것도 유전자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내 관절을 공격해서 걸리는 병을 자가면역성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이나 그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바이러스 하나도 없이도 내 T세포가 변질이 돼.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면역이라는 것은 타를 공격해야 돼. 나 자신을 공격, 자를 공격하면 안 돼. 누굴 공격해야 돼? 타. 외부에서 들어온 나 아닌 다른 것을 공격해야 되는데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도록 변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거 딱 댕길 때만 해도 이 자가 면역성 병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어요. 자가 면역성 질병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유전자가 변해서 생겨요. 어디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서 생겨? T세포.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해, 나를. 그래서 내 콩팥도 공격해서 자가 면역성 신장염도 걸릴 수 있고, 내 머리, 이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자가 면역적 뭐예요? 탈모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 무수히 많습니다. 황반변성에, 망막박리증에, 눈에도 생기고, 녹내장이라든가, 뭐, 여기 피부에는 건선, 루게릭병, 파킨슨병, 온갖 이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만 다를 뿐이지, 내 T세포가 변질이 돼.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가 면역병은 왜 생길까? 자, 그것도 무엇의 유전자가 변해서 생겨요? T세포 유전자가 변해서 생겨요. 그러면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정상적인 이 T세포의 유전자를 꺼내서 탁 보면 전부 자가 면역성을 띠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무엇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경우 바이러스를 공격하도록, 암세포가 생겼을 때는 암세포를 죽이도록, 다 자가 면역, 이 T세포는 본래 짜여져 있는, 기록된, 깔려 있는 글자로, 유전자 글자,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로 깔려 있는 프로그램은 다 알고 보니까 누구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나를 보호해서 바이러스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T세포가 있는 존재하는 목적이야.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리더라도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암을 자연치유해버리고 이 T세포가 이런 T세포가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T세포가 세상에 어쩌다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무슨 병?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럴까? 그것도 결국은 T세포의 프로그램이 변질이 돼서 그래요. 프로그램이 변질이 됐다는 것은 글자가, 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변질됐다는 말은 뭐예요? 예, 네, 이렇게 프로그램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예? 네? 여기 이 글자의 배열 순서가 바뀌어버렸대요. 그 배열 순서가 바뀌도록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야. 악성 코드. 네. 악성 코드는 뭐예요? 악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자를 탁 보면 아주 기분 나쁜 문자 왔어. 그러면 기가 막혀, 안 막혀? 네.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져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뜻이 들어오면. 그게 문자는 글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 속에는 뭐가 있어? 뜻이 있어. 그게 좋은 뜻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나쁜 뜻이, 부정적인 뜻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네. 여러분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암세포를 안 죽여. 세상에. 예. 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어.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유전자 글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유전자 글자가 쓰여 있어요. 그 이게 변한다 이 말.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린다. 그렇죠? 이상구가 뭐로 변해요? 이 악구로 변해. 상구는 괜찮죠. 그런데 악구가 되면 상구가 어떤 인간이 돼버려요? 맨날 앗! 앗!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돼버려. 앗! 앗! 이렇게 돼버려. 이게 병이에요. 유전자의 변화, 글자의 변화가 내 생각도 마음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울증도 만들고 내 몸의 세포들도 변질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T세포가 유전자가 변해서 그런 내 T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병이 생긴다면 그 T세포 속의 유전자가 왜 변했을까요? 내 생각이 변한 거야. 시누이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돼버렸어? 네.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서로서로 적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도 시누이 편이 돼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막 남편도 뭐예요? 시어머니 편이 돼버리고, 그러면 나는 이제 혼자,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죽고 싶어. 아, 죽고 싶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겠어. 이혼하든지 죽든지, 이혼해봐야 뭐요? 뭐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죽고 싶다. 그러면요, 그런 생각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의 T세포가 그 죽고 싶다는 신호를 받아요. 이제 요 신호를 T세포가 어떤 경로로 받는지는 제가 설명할 때 자세히 해드려야 돼. 아시겠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T세포들이, 몸 안에 있는 T세포들이, 야, 이 사람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 죽고 싶다고 그러시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 항상 무선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네. 특히 여러분이 투병하고 계실 때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라. 네. 그 생각하시라.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이라는 병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우리가 품은 생각, 품은 뜻, 마음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환경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면, 어떻게? T세포가 내 뜻을 받들어. 주인님의 뜻을 받들어. 나를 어떻게 파괴하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내면은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투병은 사실은 병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예. 그건 왜 그래요? 나의 유전자가 나의 내면의 마음, 내면의 뜻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기 때문에 나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박수! 그래서 그 결심을 하셔야 돼. 작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잘 안 걸려요? 항상 웃는 사람. 막 웃어 넘기자. 그 뭐 골치 아프게 그 뭐 따지고 뭐 아이 뭐 손해 좀 보지 뭐. 자 다시 시작. 긍정적. 이런 사람들은 유전자가 긍정적으로 항상 활발하게 유지돼요. 그래서 생각을 나의 생각과 싸워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라. 그거를 밀어붙이라. 이렇게만 해서 이것만 하면 여러분 뉴스타트는 승리야. 자, 그래서 그거 하는 데는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고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그걸 안 하는 거라. 그럼 그렇게 돈도 안 들고 그런 건데 안 하는 거는 낫겠다는 얘기요? 안 낫겠다는 얘기요? 예, 네, 그거 안 하면 나는 안 낫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악화돼. 네, 안 낫겠다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중에 운동이 있어요. 아, 운동하기 싫어. 네. 그건 뭐예요? 낫겠다는 거예요? 안 낫겠다는 거예요? 에이, 뭐, 오늘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이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스트레칭하고 나니까 몸이 좀 어때요? 요, 한 20분 했나요? 오늘 아침에? 했는데도 몸이 어떻게 상당히 가벼워지고 그래요.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모세혈관이, 야, 이 사람 스트레칭을 하네. 앞으로 어떻게 계속 하겠다는 뜻일까? 한 2, 3일은 기다려. 봐야 되겠지. 네? 왜? 항상 하는 거 보면 작심삼일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3일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아하, 이 사람은
병이 낫고 싶은 사람이야. 그 뜻을 탁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뜻을 이어가자.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은 암인데도, 꼭 같은 암인데도, 부정적인 사람은 꼭 같은 암인데도 암이 더 독해집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되고, 그래서 이 내가 암의 진단을 딱 받았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되면 꼭 같은 암인데 어떤 사람은 환자가 1년 만에 죽어버리고, 어떤 환자는 뭐예요? 꼭 같은 암인데 5년이 지나도 끝이 없어. 그래서 왜? 암이,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지면, T세포라는 유전자가 켜져서 강해지면, 이 면역력하고 암세포는 항상 눈치를 봅니다. 서로서로가. 그래서 이쪽 마이크 잡은 쪽이 면역력이라면, 이 면역력이 점점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면역력이 점점 유전자가 켜지면서 강해지면, 암은 이렇게 동등하게 있다가 면역력이 강해지면 내려가요. 면역력이 더 올라가면 암은 더 내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면역력이 더 올라가면 암은 더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T세포가 똑똑해져서 돌아다니면서 이 숨어있는 암세포,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암세포를 찾아서 죽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기가 막힌 일, 억장이 무너지는 일, 신경질 나는 일, 잠 못 자게 하는 일 같은 게 벌어지면, 그래서 그러면 점점 T세포, 면역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암은 어떻게 될까? 점점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는 더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암이라고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면역력, 환자 자신의 면역력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암세포는,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태도가 달라져요. 더 활발할 것인가? 행동을 조심하고 숨을 것인가? 결정. 자, 이렇게 돼 있다가 뉴스타트에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암은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암세포 활발하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상태를 진행성이라 그래요. 이 진행을 하다가, 간염도 마찬가지죠. 활동성 간염이 있고 또 뭐예요? 비활동성 간염이 있잖아요. 그렇죠? 활동성 간염은 어떤 사람의 간염이에요? 면역력이 많이 약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막 하는 거죠. 암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음식도 들어오는 것이 건강식이다. 아, 이 사람 안 하는 운동도 한다. 스트레칭도 한다. 와, 산소 공급이 막 풍부해졌다.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이 바이러스, 암세포들은 점점 조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쭉 면역력이 올라가고 암세포가 점점 약화돼가지고 균형이 딱 잡히는 현상을 암 면역 균형 현상이라고 불러요. 예. 암 면역 균형 현상. Cancer Immunity Equilibrium 이라는 학술적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면역 균형 현상만 딱 되면 암은 어떻게 된다?
휴면 상태,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상황을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 동면 상태. 예. 암 동면 상태만 되면 그 암이 말기 암이라도 일단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그 암 환자의 면역력이 강화되면 말기 암이라도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상황에서 뉴스타트를 했을지라도 암이 더 이상 활동을 뭐요 정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2년, 3년, 4년, 5년, 10년도 살아갈 수 있어요. 15년도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 암은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더 약화되면 마침내 10년 후라도 촥 올라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시작.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암과 면역력의 균형을 아주 예민하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선택해서 오셨다. 그리고 건강식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부터 뭐를 시작했다?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신호를 T세포에게 보내는 겁니다. T세포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T세포 자신을 위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선택을 음식 면에서도 하고, 운동 면에서도 하고, 이런 호흡 면에서도 하고, 이런 모든, 자, 물도 잘 안 마셔줬던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예. 이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내부에 아주 그 생리적 환경이 아주 최적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T세포는 드디어 살맛이 나. 야, 이제는 술도 안 들어오는구나. 이제는 담배 연기도 안 들어오는구나. 이제 이 환경에서 아주 더러운 거 오염 물질들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럼 T세포가 살맛 나는 거죠. 그러면서 암은 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암은 어떻게 점점 활동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T세포가 훨씬 더 자기보다 암보다 강해지면 암세포는 활동 정지 상태. 그래서 활동 정지 상태에 있다가 T세포가 쑥 더 올라가면 암세포를 찾아서 죽여버려요. 암세포를 찾아서 죽인다기보다 암세포들이 T세포에게 죽여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T세포들이 그래, 너희들은 이 사람 몸 안에서 더 이상 못 살겠지? 이제 이 사람 술도 끊고, 응? 그렇죠? 모든 생활이 달라졌잖아. 그래서 내가 살맛이 나. 그래서 T세포, 면역력이 강해졌어. 그런 이 암세포는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러면 T세포가 그거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죽여줍니다. 또 그럴 수도 있고 암세포가 이렇게 내면의 환경, 외부적인 환경이 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변하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이 또 어떻게 되게? 옛날 변질되기 전에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가서 심지어 암세포들조차도 어떻게 된다?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거예요. 이래서 자연치유가 일어나도록
벌써 우리 몸 안에는 프로그램이란 게 뭐예요? 계획이에요. 계획이 탁 짜져 있어. 아시겠죠? 이 계획이 왕성하게 작동해서 여러분의 몸 안에 자연치유가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는 무엇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선택. 자, 보세요. 과학자들이, 저는 아마 이게 21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타임 잡지, 그렇죠? 보여드리면서, 자,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에피, 제가 이거 지난 시간 설명하다가 말았구만요. 이 후성 유전자. 에피라는 것은 후라는 얘기입니다. 후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선천성 유전자 의학밖에 없었냐? 우리들이 과학자들이 믿기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는 변할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일단 사람이 태어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는데 아니야. 이제는 사람이 엄마 배속에서 나와서 태어나도 유전자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암도 걸릴 수 있고 온갖 질병에 다 당뇨도 걸릴 수 있고 자가면역성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후성 유전자 학이라고 그럽니다. 후성 유전자 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 펼쳐서 보여준다. reveal입니다. 뭐를 reveal 하느냐. 어떻게, how?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뭐예요? 선택.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이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그 choice. 당신의 선택이 뭐냐에 따라서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Your gene, 당신의 유전자를. 이렇게 돼 있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유전자가 어떻게 그 2만 여가지나 되는 각종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들이 변질되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렸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자연치유라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무엇도 있겠다? 프로그램도 있겠다. 그런 계획도 있겠다. 야, 그 계획을 누가 세웠을까? 여러분, 컴퓨터도요, 정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게? 본래대로 뭐예요? 초기화라 그럽니다. 예, 네, 컴퓨터 처음 샀을 때대로 상태로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어. 예, 네, 우리 몸 안에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변질된 프로그램을 다 정상화시키는 그런 초기화 프로그램, 예, 네, 도 있듯이 우리 몸에도 있어. 우리의 유전자가 이래저래 변질이 많이 됐을 때 그 유전자를 변질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 유전자 뭐라 그럴까요? 복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예. 리카, 미국말로는 리커버리. 예. 복구 프로그램이 있어. 그 복구 프로그램. 자, 그 복구 프로그램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유전자 지도라는 겁니다. 유전자 지도. 자, 이거 보면, 여기에, 이제 유전자가 이거는 유전자가 뭉쳐져 있는 이 막대기는 염색체라는 것을 막대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유전자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당뇨에 걸렸다. 그러면 7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하면 당뇨에 걸린다. 간질은 여기다. 비만은 여기다. 자, 유방암은 여기다. 또는, 췌장암은 18번 염색체 여기다. 동맥경화는 여기다. 모든 질병은 다 변질된 유전자의 뭐만 다를라? 위치만 다릅니다. 위치만 다르지 다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Recover, 복구가 돼야 돼. 복구 또는 회복, 유전자의 회복. 그래서 자, 자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막. 그 다음에, 빨간 땅콩처럼 생긴 거를 미토콘드리아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이 안에 있는 이거 둥그스름한 구멍이 빵빵 난 풍선 같은 게 보라색 풍선을 뭐라 그래요? 세포핵이라 그럽니다. 세포핵.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염색체란 게 나와요. 아까 유전자 지도에서 막대기로 표현됐죠. 염색체는 본래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 염색체는 뭐냐면 실 뭉치예요. 여기 실이 있죠. 실, 실, 네, 실 뭉치야. 그런데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자, 근데 이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23개가 들어있어. 23개가 들어있는데, 번호를 붙일 수 있어요. 무엇 순서대로? 키 순서대로. 저도 어릴 때부터 키가 커가지고, 맨날 1번 아니면 2번 했어요. 자, 번호를 붙여. 그래서, 이 염색체에는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유전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을, 유전자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자,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뭐예요? 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결국은 줄을 만드는 이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줄과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염기. A염기, T염기, G, C염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요거 한 개가 알파벳 하나라고 보면 이세 가지 염기가 붙어 있으면 이거를 단어가 된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많이 모인 것이 뭐예요? 문장이다. 그러면 이 단어가 쭉 모여서 되는 게 유전자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알고 보면 뭐다?
문장이다. 계획서예요. 프로그램이요. 여러분, 이거, 자,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만든 사람의 뜻이 그 뜻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깔려있죠. 그렇죠? 우리 사람은 누구의 프로그램일까?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엄마가 만들었어요? 아빠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프로그램 깔아준 일이 없는데? 우리 애들. 그렇죠? 그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계속 유전되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암세포가 생길 거야.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을 내가 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유전자, 문장을 걸어서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암세포를 이렇게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염색체, 이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이 염색체가 되고 이 염색체는 문장, 실이 뭉쳐져 있다는 것은 문장이 뭉쳐져 있는 거니까 문장이 쫙 깔린 것을 뭐라 그래요? 책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것은 23권의 책이 있다는 말과 똑같다. 그런데 유방암에 걸리려면 몇 번째 책? 예. 네. 7번째, 제7권 몇 페이지쯤에 이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췌장하면 18권. 그래서 이게 다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전부 다 뭐 했다? 해독했습니다. 드디어 읽어냈습니다. 글자를 읽어냈다니까. 누가 만든 계획일까?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이 유전자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의 정상적인 구조는 이거예요. 딱딱딱딱 어떻게 잘 끼워 맞춰져 있죠? 조립이 돼 있죠, 그렇죠? 조립식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전자가 손상됐어. 예, 네. 이게 유전자 DNA 회복, 복구.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구조인데 이 유전자의 구조를 항상 살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소방관 아저씨야, 아저씨가 아니고 물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식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여기 유전자가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삐까닥해서 조립이 떨어져 나가고 유전자 변질된 거예요. 보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있고 찌그러져 있죠? 그러면 이 유전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돼? 자동차 부속하는 거 똑같아요. 새 부품을 가지고 오면 돼. 예. 네. 이 계획을 누가 세웠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해서 죽겠어요. 예.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아, 여기에 찌그러진 변질된 게 있구나. 그러면 이 소망관 아저씨가 어떻게 해?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칵 잘라먹어요. 예. 네. 잘라먹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라먹으면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 이 수리공 아저씨가 그 부속을 가지고 와.
이게 어디서 다 가지고 오는 부속을 저장하는 데가 있어. 부속 창고에 가서 골라서 와요. 골라서 오는데 그것도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이 부속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네 종류, 염기가 네 종류니까 A, T, C, G, 그렇죠? 그래서 꼭 맞는 부속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딱 끼워 맞춥니다. 기똥차죠? 자, 끼워 맞추고 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마무리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착착 하면 끝나면 뭐예요? 멀쩡하게 새, 복구된 새로운 유전자로 변하면 여러분, 암세포도 어떻게 된다?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야, 이렇게 기똥차게 돼 있구나. 캬, 끝내주는구나. 그것은 나의 무엇으로 된다? 선택으로.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이런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든 존재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거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수천 년이 지나고 이제 이걸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이 짜져 있네.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돼야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사로서는 치유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의사가 환자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 환자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 깨닫고 환자 자신이 내 자신의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생활 습관을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아서 그 생활 습관을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내 의지만 전달이 되면 나는 낫고 싶어. 나는 뭐예요? 나을 거야. 가 되면 그 뜻이 어떻게 유전자 전달이 돼서 이런 유전자 복구 물질, 이 아저씨들 있잖아요. 소방관 아저씨, 예,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 아저씨. 이 아저씨들이 이런 물질, 세 가지 물질들은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전자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복구 물질이 생산될까, 안 될까? 예, 소방관 아저씨도 안 나타나. 예, 수리공 아저씨도 안 나타나. 그럼 복구가 안 되죠. 유전자가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켜져 있으려면 어떻게 돼? 내 마음 상태가 긍정적이야. 내면의 환경이 긍정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훨씬 더 박수를 잘 치시네요. 네.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뉴 스타트로 정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행동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고 자연 치유가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